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제 저녁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제가 제일 뒤에서 체육관 제일 뒤에서 노래를 듣는데 옆에는 형제가 한 곡을 더 한대요.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곡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왔는데 나이가 들어서 막 강대 생활하는데 숨이 차서 성경 읽는 아주 혼이 났습니다. 오늘 저에게 이렇게 평안하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10장 25절입니다. 잘하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버리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만 주운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옷을 걸어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그 길으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민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전 1965년도에 군대를 갔었는데 군대에 가서 한 68년 6월 달까지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한 일들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루는 우리 부대에는 통신훈련소 교육부대인데 거기는 군목도 없고 예배당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제일 고참기였는데 후배들을 매주 주일마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도 이제 학교 그 교실에 모여놓고 이제 막 말씀을 전하는데 뒤에서 문이 쏙 열리더니 그날이 주일이니까 장교님들은 대부분 이제 출근 안 하는데 훈련 소장님이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육군 대령이요. 저 1등병 때인데. 그래 말씀을 전하다 막 주춤했더니 종교를 계속해라. 그래서 어떻게 설교했는 줄을 모르겠어요. 육군 대령 앞에 1등병이 막 이야기하려고 하니 떨려가지고 저는 그런 걸 되게 잘 타요. 수지범도 잘 타고 나이가 늙어도 그래요. 근데 이제 딱 설교를 하여튼 마쳤어요. 마치니까 손님 똑 일어나시더니 내가 너희들에게 한마디 해도 되냐? 누군데 안 된다 그래요. 그죠? 소장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이 부대에 왔는데 너희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종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나에게 보고하는 사람이 없어서 난 몰랐다. 그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우리 소장님이 6.25 사변 때 보병 중대장으로
근무를 하셨대요. 근데 그 백마고지 전투에 이제 소장님이 투입이 되셨는데, 백마고지라고 하는 그 고지는 양쪽으로 벌판이 있고 가운데 산이 있기 때문에 이 산은 이북 사람도 이걸 꽉 뺏어야 유리하고 이남선 뺏어야 유리한데, 이 우리나라에 가장 전투가 치열했던 것이 백마고지 전투라 하더라고요. 한 달에 주인이 20번씩 바뀐대요. 낮에는 아군께 되고 밤에는 적군께 되고, 이민군들은 야간 전투가 뛰어나고 우리 아군들은 주간 전투가 뛰어나서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이 중대장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백마고지를 달아내라. 그래서 중대원들을 이끌고 백마고지 앞에 방공호에 숨은 거예요. 이제 내일 아침에 날이 밝으면 돌격 해가지고 이제 막 그 중대원이 막 그 백마고지를 전투를 점령해야 하는데, 백마고지는 너무 중대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전투가 치열해 보통 1개 중대 200명이 들어가면 15명도 남고 20명도 남고 다 전사하는 그런 전투지였어요. 격전지였어요. 이제 밤이 깊었네. 중대장님이 권총을 차고 방공호 이제 중대원들 순찰을 하는 거예요. 중대원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내일 아침 백마고지에 가면 나는 죽는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 생각하고 고향 생각하고 눈물을 줄줄 흘며 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참 순찰한 한 방공호에 딱 들어갔는데 병사 하나가 무릎을 꿇고 앉아 뭐 웅얼웅얼 하는데, 야, 뭐 하냐? 어, 중대장님, 충성! 하더라고. 너 지금 뭐 하냐? 예, 중대장님, 기도합니다. 깜짝 놀랐대요. 기도? 너 중대장님 위해서 기도했나? 예, 지금 하겠습니다. 그래, 중대장님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이제 그날 밤에 다시 방공을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 뭐 믿냐? 하나님이냐? 부처님이냐? 용왕님이냐? 뭐 믿냐? 뭐 믿어주니까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 중대장님 그날 밤 부흥사가 됐어요. 전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시는 중대장님이. 사람들이만 내일 아침 죽는다고 생각해 막 그렇게 하나님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중대장님 막 가슴이 막 지해왔다 하더라고요. 그 이튿날 아침에 중대장님이 돌격하고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까지 당신이 본 군대 가운데 제일 용감했고 제일 전투를 잘했고 제일 단합이 됐고 사상자도 제일 적게 냈다는 거예요. 많이 죽긴 해도. 이 중대장님이 군대에서 처음으로, 야, 신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그걸 알았답니다. 그런데도 신앙에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우리 통신훈련소에 훈련소장님으로 오셨는데, 여긴 군목도 없고 예배당도 없어서 너무 마음이 섭섭했다는 거죠. 자, 우리 부대에 교회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부대에 군목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부대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어느 날 일요일 날 우리 부대장님이 그냥 심심해서 출근하셔서 이래저래 부대를 다니다 보니까 찬송 소리,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이제 탁 문을 열고 돌아보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중대장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한 5개월 전에 제가 꼭 우리 제가 교육부 하던 때 저하고 송순종이라는 친구와 김선 셋이 다녔는데 오늘 셋이 길을 가다가 부대장님이 오셨어요. 충성하고 경례를 했어요. 경례 딱 받고 가시더니 함장 야 너희들 이리 와 막 다녀 경례를 했어요. 보좌관 예 교육생도 표창할 수 있나? 예 있습니다. 표창 상신해라. 경례 너무 잘했다. 그날 저는요 우리 셋이서 이제 그 보좌관님이 소속 군번 계급 이름 다 적었어요. 내 말에 우리 셋이 막 패를 잡고 웃었어요. 다 하는 경례인데 그래가지고 우리 4박 5일 휴가는 교육생은 안 되는데 부대장님 특명에 의해서 4박 5일 휴가를 다녀왔어요. 그때부터 부대장님과 친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날 부대장 저를 부대장실로 불러서 저하고 둘 1등비하고 육군대리하고 예배당 짓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통신으로 지금도 가면 그 예배당이 있어. 얼마 전에 가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걸 막 기뻐하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막 전해주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사이에 죄로운 마음이 막혀 있어 그렇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마음이 전달이 되고 마음이 연결이 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뭐 먹고 자고 돈 벌고 찢고 뽑고 그렇지요? 꼭 중국집에 그 뭡니까? 볶음밥 하듯이 이렇게 하루 사는 게 찢고 뽑고 하는 게 하루 삶이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 말고 마음 안에 더 신비하고 영광스럽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마음의 세계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나이가 들어도 이제 막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저는 이 진리 이거 알면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살던 삶을 살려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전 제가 1984년도에 83년도에 82년도에 운전 면허증을 땄어요. 84년도 처음으로 폰이 저희 동서 형님이 있는데 저희 동서 형님이 그 동생이 지하철 그 건설 현장 일하시다가 팔을 다쳐가지고 운전 면허 적성검사에 떨어져서 운전을 할 수 없어서. 포니 2라는 차를 팔라고 해서 그때 내가 180만 원인가 주고 그 차를 사 처음으로 차를 타고 다녔어요. 84년도에. 그때 제가 포니 차 타고 다니면 무슨 생각하냐면 포니 차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 로얄 차 타고 다니면 정말 미친 줄 알았어요. 포니 차도 이렇게 좋은데 저 로얄 말하고 타고 다니냐? 폰을 타다가 어느 날 르망이라는 차를 나왔는데 우리가 신전 12월 24일 날 다 크리스마스 이제 이브 예배 가려고 하는데 그 이제 판매원이 차를 아파트 앞에 딱 갖다 세워놓고 가는 거예요. 야
병원에 타다 르망 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타다가 소나타를 탔는데 지금도 제 안에 그때 하던 기억이 생생. 소나타 우리가 이렇게 늙은 차 타도 돼요. 늙은 차 타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막 차가 처음에는 타면 탈수록 성능 좋은 차가 좋아. 여러분도 좋은 차 타고 다니세요. 마음의 세계가 있는데요. 마음의 세계가 있는데 우리 장로님 사실 제 차 진짜 좋거든요. 어느 날 막 그날 너무 피곤했어요. 막 비도 오고 막 피곤한데 운전을 막 하고 왔는데 차 앞에서 갑자기 뭐 이상한 게 보이니까 컵이 하나 딱 나와요. 모니터에. 이거 왜 나오나 싶으면 그 옆에 좀 쉬어가야겠습니다. 차가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무 피곤하게 운전하고 있던 나보다 더 똑똑해. 나는 그냥 모르고 가는데. 여러분 제가 포니차를 타다가 르망을 타니까 소나타를 타니까 지금 차가 그 다음에 뭐지요? 또 그 다음에 뭐 탔는데 요즘 차는 진짜 좋은 차거든요. 이게 바꿔보면 너무 좋다고 느끼는데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 마음 있지 그죠? 그 몰라서 그 마음 가지고 있지. 예수님의 새 마음으로 한번 바꿔보면요 삶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소나타를 타다가 무슨 일에서 폰인가 뭘 한번 탔는데 소나타는 발만 놓으면 브레이크가 서는데 폰이는 막 밟아야 차가 서거든요. 다리가 아파서 못 밟겠어. 그때는 몰랐는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사람들이 막 새집에 아이들 손어 키우면서 단칸방에 살고 있다가 아파트 이렇게 막 가서 이제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돈이 안 되는데 그냥 하여튼 아파트 가서 구경이나 가요. 그럼 아파트 이제 그 뭡니까? 샘플 그 견본을 보여주는 아파트 있잖아요. 모델 하우스. 그 뭐 막 직원이 말입니다. 아파트 사시죠? 아, 우린 돈이 없어. 못 사요. 돈이 얼마 있어요? 전세금 8천만 원밖에 없어요. 아파트 2억인데 어떻게 사요? 아니라고 말이지. 8천만 원이면 된다고. 우리 대출도 해주고 막. 그래야 막 어렵게 아파트를 산대요. 너무 아파트 모델하우스 가보면은 제일 좋은 게 화장실 두 개 있는 것. 그리고 더 좋은 게 샤워장 있고 아들 방 있고 딸 방 있고 부부 방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반지하에 살다가 84년 올라와서 처음으로 은마 아파트 34평에 사니까 궁전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거지만 마음의 세계는 전혀 눈으로 안 보여요. 근데 마음의 세계도 척척 있어요. 어떤 사람 가진 마음은 밤낮 짜증만 내는 마음. 아침 먹고 짜증내고 점심 먹고 짜증내고 저녁 먹고 짜증내는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옆에 사람이 고달퍼요. 어떤 사람 마음은 막 하여튼 술만 마시고 싶어하는 마음. 저녁만 되면 술 마셔. 밤 12시에 아들 자네 깨워가 차려. 12시야. 뭘 공부하래. 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자신도 고달퍼. 자식들도 굉장히 고달퍼요. 내가 아는 어떤 아가씨는 도둑질을 그렇게 잘해요. 근데 도둑질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뭐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친구들 방에 들어가 꼭 저 뭡니까 화장품 샘플 훔쳐오고 이태리 타월 훔쳐오고
근데 가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 집어넣어 와요. 자기도 하는 것도 고민해요. 고민해. 그래 그 기숙사에 소문이 났어요. 도둑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완전히 막 없으면 가져갔지. 막 부끄러 벌벌 떨고 그런데 하여튼 이 아가씨는 물건을 훔치는 그 마음이 있어요. 딱 보면 자기도 못해 집어넣는데 일단 그런데 집에 갖다 놓고 또 고민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덕분에 구원 받아서 내 누구라 이름은 얘기 안 하는데 그리고 그 마음 딱 떠나버려서 예수님 마음 딱 바뀌어지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집이 좋아야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편해야 편해요. 좋은 집, 좋은 차 사고, 좋은 뭐 소파, 침대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다 불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 마음으로 바꿔놓으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막 의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막 남편이 갔다 오면 막 딴 여자 사귀는 거 아니야? 막 오빠는 냄새 맡아보고 하고 막 그리고 이제 냄새 맡아보는 거 뭐 죄 없다고 하는데 애만은 남편을 의심해가지고 막 자꾸 매일마다 고문하고 문초하고 따지고 막 미쳐요 미쳐. 자기도 그거 하면서 개통 고통스럽고 한탄도 고통스럽고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 속에서 미움이 가득 차가지고 막 사람을 미워가지고 막 열이 나고 막 그 맥이 막 퍽퍽퍽 뛰는 게 막 미칠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종류 한 350개쯤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첫째로 주위 사람들이 좋아요. 혹시 여러분들 자매님 가운데서 남편 술만 마시고 매일 그러면은 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마음으로 바꿔줘.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예수의 마음이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진짜 잊을 수 없는 부인이 하는 한 분 계시는데 제가 1964년도 경남 합천군 봉산면 압곡동 간 동네 되게 산골같이 동네 이름이 그죠? 그 오리 앞자를 써서 오리가 많이 모이는 압곡동이라고 골짜기라고 압곡동이라고 그랬대요. 거기서 처음에 이제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 동네는 너무 고요해. 기차 소리 안 나고 자동차 소리 안 나고 비행기 소리 안 나고 비행기 소리 안 나고.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개 짖는 소리, 닭 우는 소리 외에 들은 소리고 그날 동네 아주머니 한번 자기 아이 부를 때는 산등서인데 그 올라가서 경자야 아이 그래요. 들으면 막 그래 막 그러면 이제 어디서 경자가 대답하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실례 막 그래. 저는 그 동네가 그렇게 그리워요. 그 아줌마들이 항해야 근데 우리가 그 동네에 이제 어떤 집에 큰 집인데 그 안방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방이 있고 마루가 있고 옆에 이제 건너방에 제가 이제 새 들어가지고 새도 돈도 무료로 방을 빌려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주인 아줌마는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시골에 가면 좋은 사람은 다 시골에 있고 못된 사람들은 시골에 안 있고 다 중앙으로 모인 것 같아요. 사람들에 보면 죄송합니다 이러다 언제 이게 그냥 제자리로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주머니는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근데 단점이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워. 그 담배 비싸잖아요. 촌에서. 아니, 담배 농사를 해가지고 담배 잎을 그러니까 엮어가지고 매 달아놔요. 그래 잎을 한 따가지고 비벼가지고 신문지에다 말아요. 말아요. 침발라에 맞춰가지고 담배를 피워요. 아줌마 쳐다봐요. 왜 담배를 그래 피워요? 그 신문지 말만요. 신문지에 그 연전 납이서 연중도 몸에 해로워요. 담배 피우지 말아요. 그러니까 정강은 몰라서 그래. 난 머리가 아파서 안 피면 안 돼. 우리 주인 아줌마는 다 좋은데 담배 피우는 게 막 싫었어요. 제가 담배 좀 그만 피워요. 좀 적게 피워요. 정강이 뭘 알아낸 거. 근데 참 고마운 분이에요. 잘 안 잊어져요. 그러나 이제 저는 안방에서 오전에 성경 읽으면 성경 쭉 읽고 있고 아줌마는 담배를 피우고 계시고 업무가 딱 달라요. 구분이 돼 있어요. 한참이 성경 읽는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누가 왔는가 봐요. 어, 잘 있었나? 흥. 그래서 그 동네 사람은 흥 그래요. 예. 흥 하고 이제 근데. 그래 이제 막 그 어떤 분이 이제 아줌마 잘 아는 분이 왔는가 봐요. 근데 둘이서 이제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그럼 장사 잘 되나? 흥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 이제 그 우리 방 앞에 그 소치 안에 걸리는 거 너 건너방 새나 왔나? 어? 교회 전도사 왔다 그랬어요. 우리 주인 아줌마가 그 아줌마가 전도사님 가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는데 대구서 왔다. 여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몇 사람? 애들 몇 명 나온다? 하고 이제 막. 그럼 내가 볼 때 그분이 꼭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책을 들고 나갔어요. 아줌마 안녕하세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 믿는다고. 나중에 보니까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요거도 먹는다고. 그래서 예수에 가난하다고 할까 봐 안 믿는다고 했다고. 저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죄사함을 받고 이제 거듭나도록 사람들을 인도해야 하는데 저는 그걸 억수로 못했어요. 선교학교에 있는 동안에 다른 학생들은 오후에 전도시간에 나가서 막 오늘 두 사람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막 기뻐도는데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구원을 한번 받쳐먹고 싶은 거예요. 구원 한번 받쳐먹으려고 아만 가르쳐도 안 돼요. 그래야 이제 제가 압곡동으로 갔는데 그날 이제 그 아주머니한테 제가 성경을 펴놓고 어떻게 우리 죄가 씻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고 어떻게 우리 죄가 눈처럼 희어지게 씻어지고 또 죄를 짓때 어떻게 하고 그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주머니는 성이 손 씨인데 우리 마을 그 동네는 조 씨가 사는 동네고 윗동네는 박 씨가 사는 동네고 그 다음에 그 동네는 백 씨가 사는 동네고 산꼭에 넘어 거기에 손 씨 마을 있는데 이 아주머니가 자식이 네 명이나 있는데 이제 그 남편이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에요. 너무너무 살기 어려운 이제 친정 동네와 사는데
머리에 이제 멸치, 다시마, 미역 이런 건어물 같은 걸 머리에 이고 지침마다 다녀요. 그런데 이제 시골에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못 받으니까 밀 한 대 주고 멸치 조금 주고 밀 한 대 받고 보리 한 대 받고 멸치 좀 주고 뭐 김 좀 주고 그러니까 항상 머리에 무겁게 이고 다니는 그 진짜 고생하는 아줌마예요. 그래 집에 돌아간 또 산에 나무하러 가야 돼요. 남자가 없어 아이들밖에 없으니까 막 그렇게 어렵게 사시더라고요. 가난하게.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은 분이 그분이에요. 그날 오전에 제가 그 아줌마하고 한 두 시간 동안 쭉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 죄가 눈처럼 희게 씻어졌고 어떻게 믿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주머니가 그 말씀을 듣고 제 사함을 받고 막 그렇게 감격해하는 막 그날부터 저하고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나이가 그 아줌마 저보다 한 20살 많았었지 아마 젊은 처녀가 또 둘이 결혼 안 했겠나 싶을 정도로 막 그렇게 가까워졌어요. 그 멀리서 아침에 해놓고 된장 끓여 주냐 들고 막 우리 집에 뛰어와요. 와서 어제 저녁에 가다가 여우 만나 애 먹었다 그때는 짐승도 넘어가고 호랑이도 종종 등장을 하셨어요. 무대에. 그분이 구원을 받고 너무 변하는 거예요. 한 번에 이제 그 집에 찾아갔어요. 그 집에 있는 남편은 앞을 못 보는데 항상 부처님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언제든지 얼굴 표정이나 위치나 그대로 거기 앉아 하루 종일 방문에 뒤로 80cm, 우측으로 80cm 딱 크게 앉아있어요. 내가 이제 그 아저씨 예수님이더라고. 아저씨도 죄가 있으시 죄 없는가 싶습니다. 하여튼 없는가 싶습니다. 죄 안 지었어요? 안 지은가 싶습니다. 저는 또 나하고 그렇게 점잖은 분은 처음 봤어요. 하도 점잖아서 제가 한번 고를 질러보려고 야 이래도 안 그런가 싶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집을 찾아갔어요. 아저씨 와서 그러니까 전도사님 오셨습니까? 생전한 거래 막 후딱딱 기어나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막 그분 절대 안 그랬는데 그분들은 외딴 집 아주 외딴 집에 사시는데 어젯밤에 막 비가 쫙 제가 산에 산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 그 집에로 이제 막 물이 새 들어오는 거예요. 안방으로. 그래 애가 내시고 그 자매님은 장사 가서 안 돌아오시고 아픔 못 보시고 방에 물이 들어오는데 애를 안고 이쪽 방으로 갔다가 저쪽 방으로 갔다가 밤새도록 고생. 뭐 비는 막 쏟아지고 주위 아무 사람 누가 소리 질러도 뭐 올 사람 놓고 혼자. 그러다가 이제 밤이 깊었는데 이 어른이 무슨 생각 내가 이러다가 우리 아이들 죽이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밤에 우리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은 네 명을 다 살릴 수 있을까? 처음으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말이 나오신 거예요. 근데 거기 또 들리는 소리가 박 전도사가 죄인의 기도는 안 듣는다. 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여튼 막 그날 이 어른이 속이 다 타신 거예요.
그래 이제 새벽쯤 되면서 비가 멎어가지고 있는데 내가 오니까 막 너무 반가워. 전부사님 오셨으니까 막 후닥닥 막 기어 나오시더라고요. 그날 그 어른이 구원을 부산말로 받았다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들 참 가난했고요. 나도 비슷하게 가난했고요. 별로 먹을 거 없고 돈 없고 막 어려운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옛날에 세상에서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새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새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세상에 그저 뭐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잘 사는 뭐 그게 행복한 건데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없어도 그런 거 없어도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가 똑같은 사물을 봐도 옛날은 불평스럽고 짜증스럽고 의심스럽고 두렵고 근심스럽고 그렇게 보였는데 이젠 반대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전혀 다르게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그런 거듭난 사람들을 이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라고 하는 어떤 무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예수님의 몸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33년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한 몸이 안 계시는데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다신 것 똑같은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한 분이 머리, 발, 손 뭐 다 이렇게 가지고 우리는 아니고 교회 하나가 지체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 귀의 역할 손의 역할 발의 역할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모아가지고 성도 다 모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의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쁜 소식 강남교회 가면은 이 강남교회는 그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기쁜 소식 강남 예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하나의 예수로 하나의 뭐 예수님이 돼서 그래 우리 안에 똑같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기쁨으로 죄를 벗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몸된 예수님의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교회를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신비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막 일을 하시는데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지난 제가 이제 1962년도 예수님 믿고 이제 52년이 됐는데 지난 52년 동안에 제가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있고 막 그런 게 많았는데 항상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셔서 그 모든 일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한 20년 전에 장폐쇄증을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었고 신장이 나빠가지고 1999년도에는 거의 죽음 직전까지 제가 갔었어요. 1999년도 제가 페루 리마 신내체육관 집회를 하면서 너무 힘이 들었고 그때 돌아와서 제가 대전에 이제 우리 그 7층짜리 건물인데 그 돌을 붙이는데
7층에서 일하는 인부들을 볼 수가 없어. 가슴이 너무 뜨네. 심장이 나빠지니까요. 한양대학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검사했는데 심장이 병을 찾지를 못했어요. 뉴욕에 우리 문창원 장로님 아주 잘 아는 세계 최고의 심장 권위자한테 제가 심장 검사를 받았는데 심장에 전기 문제가 있다고 치료하지 못한다고 하여튼 그래서 뭐 좀 살다 죽어야겠구나 그랬어요. 근데 심장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는데 한 번에 청진기를 귀에 꽂고 심장을 대보니까 맥이 딱딱딱딱 딱 섰버려요. 한참 동안을. 기분이 묘한 그래야 안 뛰면 죽잖아요. 그러다 또 아 뛰어야지 싶어 또 한참 있다 뛰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때 1999년 그때 앞으로 많이 살면 3년 살겠나 그랬어요. 근데 99년 8월 달에 영동 송어솔밭에서 수양을 하는 도중에 하나님 내 심장을 낫게 했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황효정 장로 한의사신데 사람의 심장하고 폐하고 간하고 위장이 다 연결되어 있대. 그래서 하나가 나쁘면 다른 건 다 나빠지고 하나가 좋아지면 또 다 좋아지는데 제가 심장이 좋아지고 나니까 폐가 너무너무 좋아지는 걸 느끼겠어요. 수영을 해보면 전에 한 번 이렇게 한 적고 숨 한 번 쉬고 또 적고 숨 한 번 해도 막 숨이 찼는데 요즘은 하나, 둘, 셋, 넷 하고 숨 한 번 쉬어도 숨이 안 찬 거예요. 폐가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이번 러시아에 가서 우리가 파킨 호텔에서 그 캠프를 했는데 그 호텔에 수영장이 좋더라고요. 하루가 수영장에서 막 하루 오후 내내 이제 수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제가 막 그때 죽을 뻔했는데 그 심장이 좋아지니까 간이 좋아지고요. 하여튼 간이 나쁠 때 막 비린내 나고 음식 막 냄새 나고 막 제가 특히 1994년도에 아프리카 가가지고 한 보름 동안 거의 굶었어요. 저는 배만 고프면 뭐든지 먹게 된다고 생각하고 좀 굶으면 먹을 줄 알았는데 막 간이 나쁘고 비위가 나쁘니까요. 막 굶어도 아프리카는 계란이 흰자 있고 노란자가 있었는데 노린자가 하얘요. 기분이 막 이상한 게 못 먹겠고 잼도 말입니다. 그냥 한국 잼은 약간 그 뭐 티가이 붉은데 근데 빨간 애 그것도 막 보기 싫고 막. 그래 나중에 막 그 저 뭐야 우리 그 자매가 도르티 자매가 대수란 자매가 날 따라가자네 한국 식당에 가서 내가 하도 밥을 먹으면 김치를 막 비싼 거리 막 얼마나 좋은지요. 근데 늘 그 비싼 김치 사 먹을 수 없잖아요. 내 돈 내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막 길거리에 나가 시장에 가는 캬베스에서 저 캬베스 사자 캬베스 사자 그래서 그랬더니 아 나 캬베스 요리 못 한다고 막 그래. 이거 그냥 삶아만 줘라. 그러면 먹으면 된다. 덜 삶으면 된다. 더 많이 삶으면 되겠다. 근데 여러분 캬베스를 하나 뜯어서 시장에 삶는 게 통째로 삶아가지고 머리가 퍼직퍼직 하는데 그래도 그때부터 캬베스 먹는 거 배웠어요. 막. 아 진짜 그때 많이 굶었어요. 나중에 자매들이 둘이 심각하게 내가 밥을 못 먹더니 베스트 박 예. 당신은 한국에서 무슨 음식 좋아하냐? 된장찌개 좋아한다 했어요. 된장찌개? 그 뭘로 만드냐? 콩으로 만든다 했대. 너무 좀 우리 콩 사다 된장 만들자고.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왜 안 되냐고? 된장 만들 1년 걸린다 그랬어요. 이번 이해는 무슨 요리를 1년 동안이나 하냐? 그 된장 만들면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럼 1년 만들 동안은 뭘 먹냐? 작년에 해놓은 걸 먹는다. 작년에는 뭘 먹냐? 그전에 해놓은 걸 먹는다. 그만 묻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비행기를 타고 팍 서울로 오는데 브리티시, 영국 브리티시 에어를 탔어요. 그런데 막 진짜 미친 막 구수한 한국 음식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야, 이 브리티시 에어에서 한국 사람 한국하는 비행기라고 한식을 주는 것보다 막 기다리고 기다려도 음식이 안 나와요. 냄새가 아까부터 났는데. 웬가를 보니까 뒤에서 아가씨 둘이 제 뒤에서 큰 라면을 먹고 있는데 그 냄새였어요. 내가 봤을 때 마지막 국물을 쫄딱 마시고 끝내버려. 막 뺏어 먹고 싶으면 미칠 것 같더라고요. 막. 근데 지금은 말입니다. 옛날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여름에 수박 먹어도 설산하고 가루 음식 먹으면 생먹으려고 막 그랬는데 간도 좋고 심장도 좋으니까 위장도 좋아져서 애들 막 찐빵 먹는 그거 뺏어 먹고 싶고 막 비스켓 먹고 싶고 그래야지. 이번 러시아 파크 호텔은 빵이 얼마나 좋은지 매일 빵만 먹었어. 막 얼마나 맛있는지. 예수 안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내 인생 전체를 내 마음 전체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인생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갖지 못했던 내가 옛날에 생각지 못했던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이끌어 가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당신의 모든 걸 우리에게 주고 가셨는데 당신의 거룩함이나 당신의 의의나 당신의 평안이나 당신의 사랑이나 당신의 행복도 주었지만 당신의 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는데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 안에 받아들이면 여러분 속에도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이 살아서 일을 해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1980년도에 남한자 초원에 가서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남한자 초원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남한자신데 목사님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박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부엉이 한 주간 해주세요. 예 가지요. 그러니까 80년도니까 2014년이니까 지금부터 30몇 년 전이지 그죠. 그땐 제가 뭐 34년 전 그러니까 그땐 새파랬어요. 뒷산에 나무처럼 우리 예배당 앞에 소나무처럼 그때 새파랄 때였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꼭 가야 합니다. 예, 갈게. 꼭 가야 합니다. 그건 사실 이야기죠. 사실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님 오기로 했는데 집회 일주일 앞두고 바빠서 못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가. 우리 교회는 막 온 성들이 분노했습니다. 바쁘긴 뭐가 바빠 목사가. 우리 문둥이니까 싫어서 그랬지. 문둥이는 하나님 말씀 들을 자격도 없나 하고 막 교인들이 뭐 과무지 난동을 부렸다. 만일에 박 목사님이 안 오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갈게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갈게요. 그래서 목사님이 식사하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따라갔어요. 그러면 늘 다니는 식당인 것 같아요. 근데 그날 갈비를 굽는 거 이만한 팬을 놓고 위에다 갈비를 잔뜩 올려놓고 굽는데
사실 그때 저희들은요 세종대왕하고 친해가지고 갈비찜 상상도 못할 텐데 그렇게 막 갈비 얼마나 신나게 먹었는지 먹는 거 참 좋아해요. 제가 기억하는 다 먹을 거 준 사람만 기억해요. 뭐 넥타이 사준 사람도 잊어버리고 뭐 저 뭐면 장갑 사주 구두 사주도 잊어버리고 먹을 거 사주 아 그때 그 자매님이 맛있어.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이 저를 이제 식사를 해주셨는데 모처럼 이제 외식을 한번 했어요. 여기 뭐 무슨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식당 이름을 그냥 고기를 먹었는데 막 그 자매님 남편하고 이제 저하고 셋이 먹었는데 그런 기억만 많이 해. 군대에서 찹쌀떡 먹은 생각 버리고 저는 하여튼 근데 제가 여러분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내 삶에 참 변화가 왔는데 그 막 갈비를 뜯어 먹다가 그 목사님 막 너무 기뻐가지고 박 목사님 우리 기회나 말입니다 상도가 몇 명이나 되는데 내가 모르는데 입에 막 침이 툭툭툭 뛰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그 목사님 막 좀 화내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랬어요. 근데 막 침이 뜨는 거 보니까 아, 이분이 나 환자신데 갑자기 갈비 맛이 싹 가는 거라요. 그 이상하대요. 목사님 아시는지 뭔지 자꾸 뭐라고 권하시는데 그 내 앞에 거 침 덜 떨어진 거 다시 구워가지고 손으로 덮어가지고 한 두 개 먹고 그 많은 갈비를 그냥 두고 요즘 같으면 싸가요 올 건데 그땐 그런 주제도 못 돼가지고 주변에 없어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이렇게 왔어요. 그 내가 가서 나 혼자 촌에 가면은 잠은 어떻게 자지? 걱정이 된 거예요. 밥은 같이 먹자 할까? 혼자 뭐라 할까? 같이 자자 그럴까? 따로 자라 할까? 그 새벽에 제가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한참 기도를 드린 내 마음이 뭔 생각하냐면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러 가셨을 때 꼭 누가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그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때 갑자기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수님처럼 존귀하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분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시는데 나같이 천한 인간이 나같이 못난 인간이 무엇 때문에 나 혼자 집에 가기에 주저하랴. 그 순간 내 마음에 끓여지는 마음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환자가 떨어 있는 거 아니야. 너도 나병 걸리면 나 환자 돼. 그렇구나. 전 널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 그날은 나 환자를 막 안고 막 입을 맞춰도 아무렇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알아요. 저에겐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나 환자 촌에 가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그 참 만사 구원받 그 다음에 나 환자 촌에 그해 1년 내내 다니며 나 환자 촌에만 집회를 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뭐 같이 목욕하고 같이 놀고 한 1년쯤 지나니까 그 목사님들이 나도 나 환자로 알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래. 뭘요? 다 알아요. 목사님 나 환자 맞지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나병 걸려 3년 뒤에 안다며요. 3년 뒤에 얘기해 줄게요. 지금은 아니에요. 했어요. 진짜 그때 대구 살 때
틈만 있으면 나 혼자 촌에 가서 놀러 가고 설날 놀러 가고 크리스마스 지나고 놀러 가고 막 그랬어요. 그럼 내가 억수로 좋아해. 가면 늘 닭 잡아주고 그래요. 닭이 많아. 닭을 양결하기 때문에. 그러면 올 때는 뭐 비료 부대에다가 닭 한 부대 넣어줘요. 폐개. 그 폐개도 우리 막 성교 학생들 입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우리 늘 닭고기 그런 계란 안 떨어져서 그때는. 내가 그랬더니 아이들도 틈만 있으면 그거 놀러가 닭 얻어먹고 오고 그래요. 내가 이래 보면 이건 내 마음 아니야. 여러분 인생이 고달픈 거는 가난해도 고달픈 것도 아니고 공부를 다 적게도 고달픈 것도 아니고 마음이 삐뚤어도 고달퍼요.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마음에 서로 믿고 마음을 열고 살면 가난해도 행복하고 골치 아플 일이 없고 다툴 일이 없고 남을 의심할 일이 없고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마음 가지고 세상 살면 너무 사람이 짓눌리고 죄짓고 부끄럽고 어둡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본 우리 죄를 사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님 마음 같은 마음을 우리께 넣어주었어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마귀의 마음을 들이므로 마귀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속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속에서 악하고 더럽고 거짓되고 의심하고 미워하고 엄란하고 막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서 아무리 애를 써 마음이 제대로 또 막 속이 일어나니까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한 번은 제가 수양하는데 40대 한 중반의 부인이 왔어요. 그러나 이제 수양관에서 설교를 마치고 왔는데 제 사무실에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부인이 막 너무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막 그래서 꼭 정신병들 분리처럼 막 그렇게 불안해 보였어요. 그날 저 이제 그 부인에게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이야기만 한 20분 했어요. 아주머니 숙소에 가 주무세요. 주무시고 내일 저녁에 오세요. 그때 이제 이야기해 줄게요.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그 이튿날 저녁에 왔어요. 아, 어제 저녁에 목사님 제가 2시간이나 잤습니다. 너무 잘 잤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나서 막 부인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인이 하는 이야기 자기는 결혼한 첫날부터 남편에게 매를 맞았대요. 남편이 계속 이유를 가지고 때린대요. 남편에게 매를 맞으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어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할 때쯤 됐는데 남편한테 매 맞는 그게 또 너무너무 싫어서 집을 나왔대요. 돈 있는 거 가지고. 집을 나왔는데 며칠 되니까 돈이 떨어지니까 너무 난감한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 자기가 도둑질도 하고 돈이 없으니까 나쁜 짓 참 많이 했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면 막 그런 죄에 막 눌리고 잠 못 자고 불안하고 초조해서 거의 정신병 들기 직전이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건 제가 그런 아줌마를 도와줄 만한 힘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냥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마음을 받아들이면 그분이 변하니까요. 그날 저의 그분은 예수님 앞에 죄사만 너무 달라진 거예요. 수양회를 마치고 그분이 뭐 갔어요. 한 1년쯤 됐는데 그분이 전화하고 왔어요. 목사님, 저 지금 광주에 와 있습니다. 광주 식당에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좀 별일 있어 서울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언제 시간이 있습니까? 자매님, 서울에 먼데 올라오지 마세요. 제가 며칠 후에 제가 광주에 갈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광주에 볼 일이 있어. 그때 우리 무슨 저 뭡니까? IYF 행사에 그라시아스 합창제가 하여튼 갔었어요. 가기 전에 자매님 전화로 왔어요. 목사님, 내가 저녁 식사를 대접하려 하는데 시간 되겠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광주 교회에서 저녁 식사 무슨 스케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이제 다는 식사를 못 했어요. 식사를 못 하고 이제 우리 광주 문화 예술회관에 그 부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이제 그 식사를 하고 오니까 바로 공연 시작되고 그래가지고 한 10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 자매님 지난 이야기 한 10분 동안 이야기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내가 어떻게 시간을 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베 우리 식당에 내부 수리한다고 오늘 하루 휴업했어요. 그래서 올 수 있어요. 막 하나님 이렇게 시간 너무 감사해요. 한 10분 동안 그 자매님하고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하고 기도하고 왔는데 1년 전에 봤던 자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도 남은 식당에 가서 설거지하고 뭐 그 디딜하는 그런 힘든 일하는 부인인데 정말 그 힘든 일하는 부인인데 막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했어요. 이런 일은 너무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비행기라도 엔진 고장난 못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무리 좋은 차라도 여러분 말입니다. 빵꾸나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마음은 그렇게 문제가 많아요. 먹을 것 없으면 문제고 뭐 추우면 문제고 더워도 문제고 또 안 춥고 안 더워도 또 남편하고 다투면 문제가 되고 또 남편하고 안 다투어도 누가 좀 나를 나쁘다고 얘기하면 문제가 되고 사방에 문제거리만 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도 편할 날을 갖지 못하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면 전혀 그렇잖아요. 저 군대 생활할 때요. 그때 우리 막 매를 많이 맞았어요. 툭하면 줄 빻다 때리고 하루도 이제 고참이 우리 분대 딱 엎드려 뻗쳐놓고 몽둥이로 때리는데 내가 매를 맞으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걸 생각을 했어요. 막 맞고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 찌푸려 저는 막 웃었어요. 고참, 야, 너 왜 웃어? 안 입고 와? 그래. 아,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랬어요. 한 번 더 맞을 뻔 했는데. 제가 통신을 교육생으로 있을 때부터 우리 부대 제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2등병으로 교육생활을 16주 동안 했는데 그렇게 즐겁고 행복했어요. 마음이 행복하니까요.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
내 마음을 바꾸어서 막 하는데 전에 저는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거든요. 한번 대전 살 때인데 제 아내가 그때 무슨 일이냐 한양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내가 그날 대전서 올라와가지고 충무로에 있는 기본소에서 일을 보고 한양대학병원으로 가려고 하는데 내가 차가 나온 자리가 그 차가 이제 서울역 쪽으로 충무로에 가는 길이라서 유턴할 데가 없어서 대한극장 앞에서 불법 유턴을 했어요. 아, 왜 차가 없어? 딱 유턴했는데 저쪽에 막 택시가 백미러에 비치는데 받았구나 싶었어요. 아슬아슬하게 택시가 안 받았어요. 막 택시가 날 보면 막 달려온 것도 일부러 받으려고. 그래 이제 한양대학병원에 딱 차를 세웠는데 주종신 목사님 같이 갔었는데 제 안에 이제 병원 좀 되었다 나왔는데 옆에 누가 차를 몰고 나와 내 차를 쭉 끌고 나왔어요. 주종신 목사님이 딱 그 경비와 왜 그래? 목사님 차 끌겠잖아. 뭐 끌고 걸 그런다고 어떡해? 아, 누가 이를 끌고 말이 그냥 도망을 갔다고. 잘 갔지. 목사님 화 안 납니까? 그래, 그 사람 가면 혼자 걱정하면 되고 그 사람 있으면 둘이 걱정해야 하고 잘 갔지 뭐. 내가 생각했어요. 아까 대한극장에서 내가 유턴하다 그 지금 차 받으면 그 차, 이 차 다 내가 물어줘야 돼. 내가 불법했으니까. 뭐 좀 교통문제 저가 잘 모르지만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이거는 내 차 못 수리하면 되니까. 그 생각은 감사한 거예요. 내가 봐도 제가 늙은 게 아니라 저도 짜증낼 줄 압니다. 그저 고함 지를 줄도 알고요. 저 동행물가도 부를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이건 내 마음 아닌 거예요. 난 이렇게 못 살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 시장에서 무 한 포기에 얼마 배추 한 포기에 얼마 팔잖아요. 자 보아라 브라우스 한 개에 3만 원 하고 말입니다. 3만짜리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물가 감각이 아주 둔합니다. 물가에 안 살아서. 그런데 이런 장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짜증내는 사람 짜증 안 나는 마음 팝니다. 10만 원. 이 마음 바꾸면 절대 짜증 안 납니다. 하고. 막 고민 없이는 마음, 고민 다 뺀 마음, 이건 절대 고민이 안 됩니다. 하고 미워 안 하는 마음, 은나는 마음 없는 마음, 화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막 남 의심하는 마음, 남 사랑하는 마음, 탁 사랑하는 마음, 80만 원. 그러면 사람들이 야, 나 고민이다 왜? 우리 안에 너무 짜증을 내서 그 마음을 짜증 안 나는 마음으로 바꾸는데 800만 원던데 빨리 바꿔줘야 내 아내가 짜증을 안 낼 건데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짜증 낸다는 얘기 아니고 얘입니다. 또 이렇게 하면 내가 혹시 말 잘못했다 내 아내 짜증 낸다고 하면 집에 가면 삶에 고달퍼요. 진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800만 원 내고 80만 원도 안 내고 8만 원도 800원도 안 내고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 강남교회 와서 죄사함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받아 사는 사람 보면 좀 우리 강남교회 좀 가난한 사람 많고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너무 감사한 게요. 서울 시내에 서울시장님께 아무 부탁도 안 해. 서울시에서 여기 한 1km 안 되는 거, 1km 남짓 안 돼. 거기다 아파트 단지를 전부만 뭐 SH인가 뭐 해가지고 세워서 우리 한 지난 얼마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한 100여 분이 아파트를 샀어요. 매일 그 우리 금요일마다 목요일쯤마다 구예배 가면은 간증이 아파트 산 간증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돈을 주시고 어떻게 사게 하시고 어떻게 당첨되게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원래 우리가 연초에 뒤에 땅을 4,950평을 샀어요. 우리 양수원이란 땅이 그 뒤에 그걸 살려고 48억에 살려 51억 달에 내 48억에 사자 하니 안 판다 했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인터넷에서 경매 나온 건데 37억짜리인데 유찰돼가지고 15억 7천에 샀어요. 작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대전도 집회하고 크리스마스 칸땄다고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 야 강남교회 성도들 헌금 많이 했다. 이 산 사는 거는 내가 3분의 2 내게, 너도 3분의 1만 내라. 3분의 1 가격에 샀는데 산이 너무 좋아요. 지금은 공원 부지인데 2020년대에 해제된대요. 학교도 짓고 싶고 엄마학교도 짓고 싶고 막 짓고 싶어서 며칠 전 산에 처음 올라가면 산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매일 기쁜 것만 생각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감사하고. 제가 원래 제 성격 막 짜증도 잘 내고 내가 화도 잘 내고 그런 사람인데 요즘도 좀 내긴 내요. 그래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보다. 나이가 늙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내 마음 안에 오셨는데 그렇다고 막 전혀 화 안 내는 걸 한 번씩 해요. 그래도 내 마음 안에 세상에 없는 평안이, 세상에 없는 기쁨이, 세상에 없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무슨 일을 다 이루어져 가는 걸 보는 거예요. 전 지금까지 예수 안에 52년 살면서 우리 교회 와 사람들이 변하는 걸 봤어요. 어려웠던 사람이 밝아지고 부유해지고 복되고 영광스러워 보는 걸 봤어요. 저건 저자민 처음에 올 때 안 저랬어. 저는 처음 우리 교회 때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하나님 저 사람 새 마음을 주신 거야. 삶의 기쁨을 주신 거야. 행복을 주신 거야. 그래서 막 저는 설교를 해서 밤새도록 해도 하고 싶은 얘기 너무너무 많아요. 문제는 오늘 제가 성경 얘기가 다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그게 지금 고민이에요. 시간은 다 됐는데 그냥 뭐 마치면 되죠. 뭐 나 정말 나쁜 사람이었고요, 악한 사람이었고요, 추한 사람이었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저희가 설교하려고 하루 종일 원고 써놨는데요. 하나도 안 했어요. 어떨 때는 막 감사한 거예요. 미국에 손자가 있어요. 손자가 넷이 있어요. 외손자 하나, 친손자 셋. 제일 막내둥이가 나를 보고 할아버지 이제 한 번씩 전화하고 아이패드로 영상 통화하잖아요. 포크레인 사주세요, 포크레인. 그래가지고 우시사람 갈 때 그 포크레인 장롱 하나 사오라 해서 갖다 줘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작년에 한국에 오는데 오기 전에 할아버지 전 며칠 위에 가요. 원어나 같아. 할아버지 가면 포크레인 태워주세요. 태워준다 했어요. 어디 어떡하지 보니까 우리 그 교회에 포크레인 큰 게 일공짜리 큰 게 하나 있어요. 이 포크레인은 그냥 우리 교회 거래요. 그래 기름 있나 있다 그러고 열쇠는 열쇠 있다고 해서 내가
딱 들어보니까 돌리고 돌리면 돌리는 거예요. 야 됐다 아들이 왔는데 막 포크레인이 녹슨데다 애 태어났대. 온 바지에 녹이 다 묻고 그랬는데 한번 태웠어요. 두두두두 들어가니까 팍 돌렸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좀 위험하기는 좀 조심스럽긴 했는데 애들이 막 너무 좋아.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포크레인 한 뭐 30분이면 되는 거고 서울랜드 가자마 한나절 가야 하는데 돈도 하나도 안 드리고. 근데 이 선교회 건데 전충현 목사님이 팔아버렸대요. 있는가 봤더니 뭐 며칠 전에 가게 갔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손자고 한밤 태주가 팔지겠다. 손자들이 참 감사해. 포크레인 한번 탄 걸로 그렇게 만족해 하는데 이제 어디 집에 우리 교회 포크레인 하는 형제 있을 거 한번 데리고 와야 하겠어요. 얘는 막 그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뭐 포크레인 타네. 그래 막 위로 들어가 딱 돌렸어. 그래 막 탁 때렸어. 손자도 봐도 감사하고요. 아들 봐도 감사하고요. 딸도 봐도 감사하고요. 전 제 딸이 음악을 너무 좋아했는데 사실 제 딸 학교 다닐 때는 가난해서 음악 공부를 시킬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좋아해서 서른 살 넘어서 음악 공부를 시켰는데 참 하나님 도우시니까 음악 공부를 잘했어요. 잠배들 국립음악원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러시아서 음악 합창단이 끄는데 저건 제 딸이 한다고 믿어지지 않아요. 저건 하나님이 하는 거야. 세계 제일 까다로운 이태리 국제합창제 스위스 국제합창제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1등상을 받고 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데 하나님이 막 도우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저의 막 자리에 누우려면 막 감사한 마음이 넘쳐.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문제 없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들도 많으니까 뭐 시험 드는 성도도 있고 안 드는 성도도 있고 시험 마친 성도도 있고 이제 들어가는 성도도 있고 시험 끝낸 성도도 있고 감사해요. 선교사 학생들 데리고 버스 투어를 했는데 너무 행복해하는 것도 지방교회가 다 먹을 거 내주고 막 아침 주고 점심 주고 저녁 주고 간식 주고 막 학생들이 여기서 밥 먹었는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학생들 좀 먹는 거죠. 저를 닮아 그런지 몰라도 그래, 자리에 누우면 주님 왜 날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이 사랑 만방에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엔 조금 몸살 기가 있었는데 다음 주에 또 대우 가야 하고 그 다음 주 주말에는 군여숙 가야 하고 그 다음 주엔 또 뭐 호주 가라 그러고 그 다음 주엔 또 뭐 인천 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돌려요. 돌려줄 때가 좋지 그죠. 늙었는데 종종 내가 상상해요. 김동선 목사, 예, 박 목사님 자네 교회 설교 한번 하면 안 되겠는가? 예, 좋지요. 다음 주에 갈까? 나중에 연락하겠습니다. 한번 하게 해줘. 아, 예 목사님 천천히 지난번에 해준다 그러고 안 해줬잖아. 아 예, 그때 제가 이제 보내면 그럼 언제 그 다음 주 되겠는가? 제가 봐야겠습니다. 예, 연락해 드릴게요. 아, 그래. 근데 1년 전에도 연락이 안 오는 거라요. 그런 시대가 올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락하면 웬만하면 가요. 누가 1원이 넘은 사람 오라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막 가요. 좀 이따 이제 오락해서 가고 다음에 오지 마라케도 가고 그 다음에 나가라케도 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죽을락해요. 내가 옛날에 상상도 하지 못한 삶을 살게 해줘요. 하나님. 내 아내에게나 저에게나
거의 병을 모르고 한 평생을 살았어요. 내가 거의 매주마다 집회를 하는데 한 번도 몸이 아파서 집회를 캔슬해 본 적이 없었어요. 50년 동안 그렇게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복을 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좋은 복을 같이 나누자고 불철주야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생각 버리고 예수님 말씀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 마음 받아들이십시오. 내일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 마음 받아들이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면 고장난 자동차 부속 바깥의 색으로 바꾸면 좋듯이 여러분 마음 좀 바꾸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럼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